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아, 새롭게 또 한 주 시작하는 9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Everybody put your hands up. 손 높이 들고, 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화이팅 하면서 시작하죠. 화이팅! 난 할 수 있다! 우! 할 수 있다!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린다! 예야! 우! 자, 여러분들 다 같이 하셔야 돼요. 그죠? 힘드신 분들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 아, 못할 바 없습니다. 자, 먼저 강연의 안내부터 한번 여러분들께 하고 방송 시작하죠. 닥터K가 네 번째 강연에 부산에서 합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부산 강연에 합니다. 자, 지하철 타고 오시면 되니까 지금 현재 경기 지역에서도 오신다, 서울에서 오신다 이런 분들 계신데요. 자, 3시간 하는데 자, 여느 강연회랑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몇 페이지짜리 그냥 두리뭉실한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추천 좀 몇 개 제시하고 유료 회원 가입하라 이런 다른 강연회랑 다르다. 80페이지 가량의 상당한 필살기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강연회 하는데 80페이지짜리 주는 사람 있습니까? 자, 20년 동안의 노하우 아낌없이 드릴 테니까요. 방송 안내 보시면 링크 있어요. 링크. 자, 어떻게? 여기 있죠?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누르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요. 참석하실 분은 선착순입니다.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죠. 자, 미중 무역전쟁, 완화 이슈가 있다가, 그죠? 스몰 딜, 차관급 미중 협상을 잘 마무리하는 듯 하다가, 수가 틀어졌는지, 그죠? 중국 협상단들이 농장에 원래 방문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전격 취소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확 밀렸어요. 그죠? 그리고 금리 인하 0.25% 시행했습니다만, 연준 이사들이 의견도 많이 갈리고요. 7대 3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추후에 금리 인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약간 실망한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전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중 간에 어느 정도의 확실하게 나타나는 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전고점 돌파에 동력이 있는데 자, 그렇지 못하니까 밑으로 좀 쳐졌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도 자, 일단 보기 전에 자, 나스닥도 그렇고요. 반도체 지수가 좀 빠졌어요. 1.83% 빠져서 지금 현재 하이닉스 우리 보유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한 1.46%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요. 자, 오늘 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독일은 양호하고요. 영국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도 강행하겠다. 그 우려 때문에 조금 여기 밑에 정도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만 프랑스가 가장 강한 전고점 인근까지 다 위치한 그런 유럽 상황도 나쁘지 않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폭격 소식에 1.7% 하락했는데요. 앤드 중국의 성장률이 6% 지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뉴스들 때문에 조금 흔들렸습니다만 다행히 120일선 인근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무너지더라도 여기 120일권 정도만 잘 지켜낸다면 무리 없겠고요. 니케이는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0.32% 하락했고요. 외국인이 좀 팔았어요. 1882계약 매도했고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옵션, 미국 시장 보합인데요. 왜 이게 보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건 나중에 좀 한번 챙겨봐야 되겠어요. 아까부터 계속 보합인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챙겨볼게요. 지수 자, 아까 체크했는데 나중에 지나면 되지 싶어서 일단 있었는데 지금 조금 시원찮아요. 원리물이 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그것을 예상을 좀 했었어요. 그죠? 좀 더 원활하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미국 선물은 우리나라 선물하고 만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은 알고 있는데. 자, 됐습니다. 오르고 있네. 오르고 있네. 자, 0.41% 다우 선물 상승. 나스닥 선물 0.58% 상승. Very good. 그렇다면 장 시작 원만하게만 좀 하면 별 무리 없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잠깐만 코스피 아까 동시효과가 좀 시원찮던데 0.6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0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밑으로 좀 빠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닥터K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세 보일 수 있는 이번 주다 말씀드렸는데 그죠? 그거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코스피를 훨씬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KMW 하나 똘똘한 놈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으로 조금 더 매수세 몰리면 KMW 한 번 더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수연님, 필승님, 나그네님, 둘무기님, 희망님 반갑습니다. 자 앞전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18일 동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2100V에 저항점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뺨을 한 대 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은 잘 들어오고 있으나 다른 금융투자나 이런 쪽에서는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현재 기관의 상황이라 보면 기관이 매도세가 너무 강하게만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것을 외국인이 좀 받아준다면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9월 현재만 해도 8월부터 하면 4조 정도 사오고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연기금이 2조 5천억 정도 9월에만 지금 그 정도 사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한 달 동안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한 달 동안 그죠? 자 코스닥 상승 654만 뚫으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자 이번 주에 아마 임상 결과 발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헬릭 스미스 그리고 셀트리온은 램시 마스시 유럽 승인 금고가 떨어졌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다시 추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바이오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다 생각하고요. 남북 경협이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여기 보면 많이 넣어놨죠, 그죠? 닥터K는 현대건설을 다시 추가 매수 어느 지점에서 할 것인지 한번 고려해보고 나머지 남북 경협 중에서도 관심 있는 종목들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내일로 아마 예정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9번째 내일 이루어진다.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한 경협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좀 조율됐으면 좋겠고 뉴스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일본이 5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쏜 미사일 2개 어떻게 궤적이 어떻고 파악 못한답니다. 파악 못해요. 지소미아. 그래서 지소미아에 목매다는 겁니다. 우리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준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한테만 요청했습니다. 야 북한 미사일 어디로 궤적 날아갔는데 그죠? 각성해야 돼요. 일본은 그죠? 시작합니다. 속으로 좀 꼬시다 이런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단거리 미사일 막 쏘면 북한이 모를까요? 우리나라 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 너 보이냐? 훌이 너거 그냥 조질 수 있다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자꾸 초칠래? 이러면서 기아차 1% 갑니다. 자 오늘 부드럽게 한번 해볼게요. 자 기아차 1% 일단 상승 출발합니다. 자 하이닉스 동시효과에서 2.6% 마이너스던데 그죠? 장난치는 겁니까? 그거 허수였어요. 허수. 자 오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네요. 하이닉스 미국 반도체 지수는 1.68인가 빠졌는데 것도 없어. 웬 줄 알아요? 국민연금 형들이 그죠? 패시브 자금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 들어올 때 잡주 살 것 같아요. 국민연금 내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케이어 쏘고 형님 요 규리 굿모닝. 자 오늘은 기아차가 가고 있습니다. 1.7% 강하게 가네요. 닥터케이 46,000원 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자 기다렸습니다. 그죠? 재미없죠?
올려드립니다. 기아차 간다 예야 우! 2% 상승 자동차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셀트리온 그만 17만 3천원 안 깨지면 홀딩 삼성 SDI도 가고 하이닉스도 플러스고 KMW 약보합인데 이거 뭐 충분히 위로 올라가고요. 노 프로블럼 카카오 홀딩 시장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락 출발했는데 가지고 있는 게 뻘개. 그죠? 그냥 참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냥 참.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시장이 마이너스인데도 포트폴리오는 뻘개요. 그죠? 오빠 차 무슨 차? 기아 차오 삼성 SDI 자 나머지 양 그냥 가면 됩니다. 자 시장 브리핑 간단하게 하고 오빠 차 한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야간 선물 시장이 0.33으로 빠졌는데 올라오죠. 신기하죠.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까? 미국 선물이 플러스 0.4, 0.5 가고 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잘 안 빠지는지 일단 알겠다. 1번 눌러 예야. 그런 이유예요. 미국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면 우리도 뭐 쫄 필요 없겠네. 그죠? 미국이 약간 조정받은 게 협상단 가버리면서 쭉 빠졌거든요. 중국 협상단이 그저 삐져가지고 뭐 때문에 삐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이 안정적으로 지금 선물이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별로 무리 없는 겁니다. 양호. 자 외국인도 뭐 비교적 양호. 기관도 뭐 매도 크게 안 나오니까 양호. 양호 아닙니다. 양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 매도 매도 출발 120억 코스닥은 한 8억 아 80억 매도 베이시스 0.10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우리 종목도 봐야지. 자 셀트리온 17만 1000원 깨지면 별로입니다. 17만 1000원 깨지면 별로예요. 밑으로 조정받을 수 있어요. 바이오가 조금 주춤할 수 있는 권역입니다. 왜? 아직까지 그 헬릭스 미스가 예를 들어서 그죠? 임상실험 통과 못하고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오름폭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조정 좀 받고 있습니다. 닥터케이 174,500원에 매도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 그 위에 있지 않습니다. 매도 가격보다 밑입니다. 여기서 던졌어요. 그죠? 하루 올라간다고 그죠? 닥터케이는 안달복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알아서 샀어요. 17만원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집니다. 셀 주시. 조심해 그냥. 빠지면 잘 봐야 돼요. 단타는 그래요. 단타. 중장기 하는 사람들은 끊고 밑에서 다시 받아낼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16만 7천원 꺼내. 그거 자신 없으면 17만 1천원 안 깨지면 별 무리 없고요. 마지막 보루 16만 7천원 안 깨져야 돼요. 여기 밑으로 깨지면 별로 안 좋아집니다. 자 하이닉스 일단 상승 출발. 야 오빠차 틀어야 되겠어. 야 이 오빠차 진짜 틀어야 되겠어. 3% 가까이 갑니다. 요 큐리 요 큐리 큐리차 무슨 차? 오빠차 예야. 오빠 차 무슨 차 예야 기아 차 간다고 했습니다. 간다 예야 우! 오빠 차, 오빠 차.
4만 6천원까지 쭉쭉 가, 예야. 뛰어넘어 4만 8천원 가자, 예야. That's right. Woo. 보답해, 보답해. 다투게 믿은 사람에게 보답해, 예야. 간다. 저작권 때문에 여기까지만 들려드립니다. 자, 믿은 사람, 믿은 사람들은 그죠? 믿을 사람, 믿은 사람들은 수익으로 보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필승님 듣고 계시죠? 하이닉스 10주 샀잖아요. 하이닉스 10주 더 사세요. 지금 시장가에 바로 사. 바빠요. 아, 바쁩니다. 스마일님이 듣고 있나 모르겠다. 오늘도 외국계 약간 우위. 자, 지킬선 올선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단기로 볼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면 하이닉스 죽을 것 같아요. No, no, no. That's no. 자, 삼성전자 너무 세게 갔기 때문에 조금 주춤할 때 누가 갈 수 있다? 하이닉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뚫고 위로 84,600원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고, 여기서 잘 안 밀리고 뚫고 올라간 다음에 같이 삼성전자처럼 신고가, 단기 신고가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기아차 외국계 막 뚫어요. 드디어 뚫는다, 예야. 이거 뚫으면 크게 간다 그랬습니다. 이거 뚫으면 크게 간다 그랬어. 응축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드디어 뚫어요. 드디어. 자, 전에 아유 시원찮아서 던집니다 해서 무슨 그죠? 무슨 망신.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안 던진다 그랬어요.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와, 진짜 미치겠어요. 그죠? 자, 방송 내용 괜찮지 않습니까?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저는 드디어 뚫고 갑니다. 이야, 자동차 섹터가 분명히 IT 전기전자하고 그죠? 강세다 그랬습니다. 저는 분명히 자동차 부품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그죠? 시장은 마이너스입니다. KMW 혼자 조금 처지네. 코스닥이 처지고 있습니다. 자, 74,200원 정도만 깨지 않는다면 큰 무리는 없으나 일단 좀 지켜봅니다. 아직 수익권이에요. 여기 밑에 샀으니까 수익권입니다. 자, 여기 처지고 있어요. 너무 처지면 안 됩니다. 외국인 던지는데. 자, 이거 지금 화면 바뀌는 거 뭔가 하면요, 유료 채팅방 일일이 이렇게 날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끝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고 어떤 상황이고 이거를 일일이 중계하듯이, 그죠? 주식 상황을 중계해드립니다. 중계.
그러니까 실력이 늘죠. 팀 K 수익은 잘 나고 있는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나고 있습니다. 자, 환율 적당합니다. 조금 전일보다는 올랐지만 적당합니다. No problem.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체크하는 걸 다 이렇게 아침에 루틴으로 챙겨야 돼요. 루틴이라면 일정하게 행태를 보이면서 하는 행동, 그걸 루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침마다 닥터 K가 해외 선물 챙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급 상황 챙기고, 그 다음에 환율 챙기고, 이런 부분 챙기는 게 외국인 수급 상황 챙기고 이런 게 루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코스피도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큰 무리 없어요. 이어폰 꽂고 회의한다고. 자, 아휴, 야, 기아차 이 미친 거 봐요. 아, 미치겠다 진짜. 응? 좋아서 미치겠어요. 간다 그랬습니다. 이 주포예요, 주포. 저 하이닉스하고 이거 딱 똘똘한 놈만 딱 데리고 간다 이겁니다. 잡주가 하나 있습니까? 잡주 없어요. 모르는 종목 하나라도 있어요? 모르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이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훨씬 잡주 날라댕기는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정신 못 차려요. 정신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차립니다. 우리 K야, 아빠 곧 아빠 된다면서 축하한다. 박수. 자, 닥터 K도 두 번의 새 생명을 제가 옆에서 같이 받아냈는데 첫 번째는 13시간 진통했어요. 그래서 와, 근데 참 그 출산의 과정을 전부 다 봤거든요. 엄마 몸에서 머리부터 나온 거 다 봤단 말이죠. 옆에 한쪽 발을 제 옆구리에 공군은 공군도 하면 경상도 말인데 알아듣습니까? 제 옆구리에 한쪽 다리를 공구면서 저는 지켜봤습니다. 애가 나오는 것을 두 번 다 봤어요. 그래서 참 그 환희 참 잊을 수 없습니다. 너도 웬만하면 옆에 같이 있어. 그러면 너가 평생 잊을 수 없어. 그거 권유한다. 자, 두 번째는 13시간 틀었으니까 좀 틀겠지 하고 잠깐 밖에 있었는데 좀 뭐가 이상해서 한 30분 있다 들어갔어. 근데 출산 임박입니다. 그래서 잽싸게 옆구리 발대고 힘 몇 번 주니까 바로 나왔습니다. 와, 두 번째 출산이라서 그런지 첫 번째는 13시간 틀었는데 두 번째는 그냥 힘 몇 번 딱 주니까 나오더라고요. 야, 순산하길 바란다. 지나와서 보니까 너무 그죠? 여성분들이 대단하다 그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의술이 좀 좋아서 그렇지 출산하다가도 좀 그죠? 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괜히 이런 이야기 그래. 어쨌든 순산하기를 바란다. 너무 고맙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지금 예쁜 딸 예쁘거든요 딸이 그죠? 다음 주 예정이다. 야, 코스닥이 좀 빠지네. 닥터 K는 KMW 절반 매도했습니다. 이날 절반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노 프라블럼이에요. 그냥 적당히 봅니다. 근데 좀 스트레이트로 빠져. 절반 잘 던졌지. 여러분들 왜 분할 매도해라는 줄 알아요? 아깝잖아, 이 다 두드려 맞으면. 그죠? 여기에서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4분의 1 매도했습니다. 선수한테는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선수 사 들어갔으니까 여기 보면 깨지면 알아서 하겠죠, 선수는.
자, 하이닉스 82,000원대면 치킨 별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지금 다 수익권 추가 매수 해버렸습니다. 질러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 더 납니다. 닥터K가 우리 선수한테 물어봤습니다. 비상금 있습니까? 비상금 있대요. 하이닉스 질러버려. 3,000만원 질렀습니다. 비상금. 와우. 대박. 그죠? 비상금 있는지 자주 물어봐야 되겠어요. 돈 없, 풀베팅 해가지고, 그죠? 돈 없나 생각했는데, 혹시 저번에 비상금으로요, 셀트리오 매수 이러길래, 아, 비상금 있는가 보다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봤으면 어떻게 될 뻔 했습니까? 그죠? 셀트리온 조심해야 돼요. 휘청휘청 합니다. 오늘 바이오 안 좋아요. 참고하십시오. 바이오 안 좋습니다. 보이시죠? 174,000원에, 4,500원에 매도했어요, 저는. 그 위에 없네. 그 하루 잠깐 위에 가는 듯 하다가 그 밑에 있습니다. 제가 던진 가격 밑에 있어요. 안 틀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틀리고 안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욕심 안 부린다 이겁니다. 그죠? 무슨 욕심? 혹시 더 갈까 하는 욕심 안 부렸습니다. 그죠? 10% 정도 먹었으면 됐죠. 여기서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끊어 먹고요. 요 피하고 다시 샀어요.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 60일 저항권에서 그냥 던졌으면 됐죠. 그죠? 자, 가지고 계신 분들 처질 수 있습니다. 세게 밀리면 안 돼요. 17만 1000원 깨면 줄이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6만 7천원 깨지는데도 버티면 밑으로 아마 내려갈 겁니다. 더 16만 2천원권까지 만약에 내려오면 시장 상황 보고 여기서 다시 사든지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 셀트리온 전략은 그렇게 드립니다. 자, 빠르게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챙겨봅니다. 자,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세 유입 양호. 삼성전자 저는 그렇게 판단해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 조지는 상황 나올 수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말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게 차별화 장세입니다. 가는 놈만 가는. 삼성전자도 약간 조정은 받고 있습니다만 외국계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연기금이 들어오는 판국에,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분명히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고 기아차도 갑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쭉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No problem. 들어갑니다. 카카오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고점 뛰어넘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야, 역시 아까 딴 거 본다고 잠깐 못 봤는데 24만원에 저는 던지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 그랬죠. 23만 9,500원에 탁 밀립니다. 이게 좀 약세거든요. 약세예요. 외국계 조금 들어오네. 이렇게 자세하게 해준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료방 갔던 분 있죠? 해봤던 분 있죠? 이렇게 자세하게 해줍니까? 안 해줘요.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끝! 그죠? 건강님, 잠깐 기다리세요, 필승님. 자, KMW 빠르게 또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별 무리 없어요. 그죠? 절반 팔아먹었는데 뭐가 걱정했습니까? 그냥 적당히 들고 갑니다. 자, 필승님 마지막으로 할 말씀 딱 드립니다. 매도하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고 마음 상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사실 필승님한테 제가 조금 부담감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엄청나게 물려가지고 저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한테서 리딩 받고 그래 됐으면 제가 부담 1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죠? 알아서 지금 단가가 괜찮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제가 던져 하고 난 다음에 반등해버리면 마음 상하거든요. 사실 그건 진짜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저한테 약속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부담돼요. 솔직히. 솔직한 남자 아닙니까? 부담돼요. 딴 데서 엄청나게 물려가 왔는데 그죠?
팔아 이랬는데 올라갔다고, 아, 새끼, 응? 괜히 팔아라 해가지고.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약속 받았습니다. 그럼 제 스타일대로 합니다. 자, 앤디. 뭡니까? 앤디, 잠깐 적어 놓은 거 있어요. 앤디 포스, 그것도 잘 봐야 됩니다. 일단 한번 보고. 야, 뭐야, 이거. 비교 차트가 됐나? 아, 이거 현금분 있죠? 현금분 여기 밑에 딱 깨지면 이거 딱 보고 있으세요. 자, 펴놓기는 이거 딱 펴놓고 있으세요. 나머지는 제 리딩 나가면 그 종목으로 변환시키고요. 5080은 깨지면 현금 보유 부분 던지고요. 아유, 지금 던져요. 그냥 지금 던져요. 이거 나머지 부분 있죠, 그죠? 그거는 일단 들고 갑니다. 일단 들고 가는데 이 5080은 깨지죠. 그것도 착착 줄이셔라. 분명히 위로 세게 못 간다 그랬습니다. 여기 5080이 딱 깨지면 줄이세요. 과감하게. 그리고 셀트리온 좀 더 들어갑니다. 셀트리온은 너무 손실 크기 때문에 16만 7천원 안 깨지면 들어갑니다. 메모 잘하세요. 16만 7천원 안 깨면 들어갑니다. 일단 앤디 포스는 청산 의견. 자, 나머지 그만 하니까, 자, 시장 살짝 돌았습니다. 양호. 나머지 종목 다 홀딩 문제 없어요. 자, 필승님. 아, 필승님 하이닉스 10주 더 추가. 이거 더 추가. 그럼 이제 일단 하이닉스 30주 샀습니다. 그리고 본인 개인 종목 한번 봅니다. 야, 이것도 쉬운 창크거든요. FST. 이것도 메모 잘하세요. FST 7,000원 깨지면 이거 던집니다. 룽투코리아는 5,500원 깨지면 던집니다. 5,500원 깨지면 던져요. 룽투코리아 잘 적고 있죠. 5,500원 룽투코리아. 버킷 2,000원 깨지면 던집니다. 2,000원 말고 2,060원 버킷. 잘 적고 있죠. 됐습니다. 나중에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갈아탑니다. 그리고 자, KMW. 야, 간다. 야, 이거 던지라 그랬습니까? 야, 큰일 났으니까 던지라 그랬습니까? 절반 팔았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들어갑니다 이랬어요. 다시 올라옵니다. 야, 역시 대장 맞아. 닥터 K 코스닥은 딱 하나 갖고 있습니다. 뭐? KMW 잡주 취급 안 합니다. 닥터 K.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여기 3인방이 좋다 그랬습니다. 밑에 거 이야기 하던가요? 이야기 안 했어요. 약세입니다. 삼성전자 약간 주춤. 그죠? No problem. 현대차, 기아차
가는데 뭐가 더 좋다? 기아차 더 좋다. 퍼펙트. 그죠? 기아차, 그리고, 아니, 자동차, IT 전기전자, 5G가 주도주다. 안 틀려요. 남북 경협도 관심 있습니다. 야, 남북 경협이 잘 가. 그죠? 그러나 밑에 있는 것보다 저는 현대건설 알 거예요. 왜? 1등하고 친하니까. 나머지 시들시들 좋다고 한 권역 없어요. 바이오 조심해야 됩니다. 바이오. 자, 헬릭스 스미스가 만약 임상, 속된 표현 쓸게요. 나가리 이리 해버리면 또 휘청휘청합니다. 닥터케이는 감성이 좀 B급입니다. 젠틀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재미도 곁들여서 하고 싶은 주식방송하고 싶기 때문에 B급으로 합니다. 실력은 B급이 아닐걸요. 이건 동그란 제외. 5G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수소차 여기 막 흔들리고 있네. 그죠? 여기 전기, 여기 뭐야, 자동차 부품 쪽이 괜찮다 그랬거든요. 전기차는 이 S&T 모티브 이게 참 관심 제가 있는 종목인데, 그죠? 뭐 기아차 이런 거 하는 판국이니까, 아, 매수는 안 했습니다만, S&T 모티브 저게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봐도. 여기 항상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있죠? 잘 간단 말이죠. 우하락입니까? 우상향입니까? 우상향하는 거 하는 겁니다. 우상향하는 거. 그죠? 닥터케인 밑으로 꼬꾸라져 있는 거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한번 볼래요? 다른 거. 아까 종목 상담한 거. 밑으로 꼬꾸라져 있습니다. 버킷. 자, 그리고 룽투. 이거 잡주 중에 잡주. 그죠? 그리고 이거 겨우 꼬꾸라지다 돌아서는 정도. 추세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필승님 거 중에 가슴 아프지만, 그죠? 그런 거를 전문가들이 사라고 한다 이거죠. 다른 데 있다 오셨거든요. 이런 걸 사라 해가지고 되겠냐 말입니다. 되겠냐고. 많은 갈 때까지 절대 파지 마라고요. 누구 신세 조질 일 있습니까? 그죠? 다 빨개. 예야. 다섯 개 다 빨개. 우! 기아차 날라가 3.4. 야, 죽인다 진짜. 우!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그죠? 진정한 코치가 필요하다. 닥터케어 선택해 주십시오. 풀타임으로 케어해 드립니다. 지금 계속 케어하고 있잖아. 이거 계속 날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사파라는 거 봤죠? 실시간으로 사파라합니다. 그죠? 이거 아까 하이닉스 사라 그랬습니다. 안 쳐지죠? 사하면 안 쳐지고요. 파라이라면 쳐집니다. 그게 확률이 억수로 높아요. 억수로 높습니다. 발라먹어. 날려드립니다. 발라먹어. 다 빨개. 자, 아까 ND 청산하고 돈 얼마 남았다 저기 남기세요. 저쪽 카톡에 돈 얼마 남았다 남기세요. 자, 하이닉스 추가로 더 질렀습니다. 불타기 그것까지 간다? 대박. 와, 기아차 간다. 호호. 여러분 제가 조금 조신하게 한번 해볼래 했거든요. 남자한테 조신하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좀 경박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원래 닥터킹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카카오도 갑니다. 그래서 좀 조신하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못하겠어. 막 3.6% 날아가는데 어떡해. 와호. 조신하게 못하겠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랍니다. 시장 코스피가 터나네. 코스닥이 더 잘 갈 수 있다. 이거는 일단 틀렸어요. 그죠? 일단 틀렸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땡기고 그 다음날이라도 강하게 하면 완전 틀린 건 아니니까 일단 한번 지켜봅니다. 와, 선물 누가 땡긴다? 외국인 선물이 땡기면서 시장 반등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자주 유지한다? 누가 자주 유지한다? 외국인 선물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끝 거의. 그죠? 그러면서 시장 반등.
코스닥은 좀 쳐졌어요. 그런데 세 개가 다 가는데 지수가 뭐 엄청 갑니까? 0.08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짜리 속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아차 가네요. 참 드디어 갑니다. 간다 그랬어. 가게 돼 있거든요. 저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거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근거. 기아차는 환율에 대한 자동차 업종에서 환율에 대한 영업 이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10원 오를 때마다 2.8% 상승합니다. 환율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죠? 자, 2, 4분기에도 환율이 이만큼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 잘 나왔고요. 3, 4분기 더 많이 올라갔어. 더 많이.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올래. 안 좋게 나오기 힘듭니다. 두 번째, 작년에 7,068대 팔았던 모하비 새로운 차종 넣었는데요. 신규 예약 물량이 그냥 7,000대 넘어버렸습니다. 작년 것 물량 다 받았다 이거지. 그러면 영업실적 나빠질 수가 없어. 그죠? 단 하나 걸리는 거. 자, 좋은 것도 하나 더 말씀드릴게. 요. 자,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면 힘을 응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하다가 아니라 잘 버텨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는데 지원차 이러면 안 되죠. 시장이 밑으로 엄청나게 꼬꾸라졌는데 이거 잘 버텨냈다 아닙니까? 위로 간다 그랬어. 드디어 갑니다.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세게 갈 겁니다. 세게 갈 거예요 아마. 48,000 노립니다. 이거 안 노려. 이거 따위 안 노려. 전고점 이거 안 노립니다. 그냥 뚫고 방방방 날아가면 들어갑니다. 하나 불확실성 딱 있어요. 야, 4% 간다 야. 큐리야, 이어폰을 듣고 있냐? 후! 야, 큐리는 오빠 광팬 되겠는데? 이거 사 있잖아. KMW도 사 있거든요. SDI도 사 했거든요. 와, 저 오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하겠다, 1번. 아, 미친 거 아니야. 너무 퍼펙트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 들겠다, 1번. 아니야, 무슨 소리. 그죠? 하시면 안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기아차가 4% 가까이 가고 있어요. 자, 미희님 계십니까? 미희님 기아차 들고 있다 그랬습니다. 현대건설로 챙겨먹고, 닥터케이 현대건설 사고 난 다음에 현대건설 챙겨먹고, 그죠? 기아차 샀습니다. 근데 기아차 날라가. 수현님 기아차 갖고 있죠? 43,450원. 야, 구독자 단가까지 다 알아. 저분은 유료방 아니거든요. 구독자 단가도 다 알아. 참, 간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미인님 안 들어오셨나? 야, 시장 전고점 뚫었습니다. 양호. 아침에 한번 살짝 흔들어졌다 이거죠. 그죠? 야, 어제 미국 빠졌잖아 하고 잠깐 흔들었습니다. 그죠? 개인하고 손바뀜 나와요. 선물 매우 양호입니다. 자, 30억 매도. 이거 매도도 아니에요. 좀 있으면 되고요.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14개 눌려져 있네요. 이러면 실망입니다. 좋아요 안 누른 분들 눌러주십시오. 두 번 누르면 안 돼요. 두 번 누르면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한 번만 눌러야 됩니다.
KMW 이거 진짜 괴물 맞아요. 이거 와 진짜 괴물입니다. 기아차 4.4%가 야 진짜. 아 맨날 하루에 하나씩 4% 5%짜리 가네. 금요일은 KMW가 6% 가더니 그 전날 샀거든요. 그 앞에는 SK 하이닉스가 막4% 가까이 가더니 뭐 하루에 4% 5%막 속출합니다. 그죠? 막 속출해요. 그냥 불기둥을 세운다. 그죠? 셀트리온 조심하라 했습니다. 밑으로. 자, 필승님 듣고 계시죠? 필승님 전략 제가 드리긴 드릴 건데 어차피 저기 위에서 들고 왔으니까 16만 3천원 밑으로 여기 밑으로 있죠. 여기 밑으로 안 깨지면 들어갈 겁니다. 여기 밑으로 딱 깨지면 얄짤 없이 던질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던지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고 아쉬워하지도 마시고 그러면 절대로 주식 못해요. 다음에 손절 절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빠르게는 막 던지고 해도 되는데 아, 너무 오래 끌고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봅시다. 기아차 단타 들어갔대. 야, 참 4만 3천원에 단타 들어갔대. 와, 저 여기서 단타. 와, 우리 대표 선수가 안 시켜도 뭐 알아서 뭐 단타도 들어가고 혼자 다 해요. 그죠? 끝내줍니다. 닥터케하고 거의 동급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물론 나머지 부분은 안 됩니다만 일단 매매하는 이 스킬적인 부분은 분봉 매매 이런 게 많이 따라왔어요, 진짜. 오래 했느냐? 7개월 차거든요. 7개월 차. 주식은 오래 했습니다만 닥터케하고 7개월 했다 이거죠. 하락 추세 중인 시장에서도 그냥 꼭 묵묵히 같이 함께 했는데, 야, 드디어 이제 날라댕깁니다. 기아차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이거 뭐 때문에 이리 날라갑니까? 뉴스 한번 들어보자. 보자. 뉴스. 없어요, 뭐, 뉴스도. 신차. 성공적인 신차 출시. 그죠? 목표가 상향 소식입니까? 어쨌든 다 알고 있어요. 올라갈 거. 그러니까 그죠? 어쩐지. 아유. 가격 저한테 잘못 말했어. 난타 가격. 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유료방에서 리딩하는지를 지금 여러분들께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걸 하루 종일 한다고요. 장 열리실 때, 그죠? 그냥 문자 몇개 날라가고 끝 아니라고요. 그죠? 자, 강연회 안내하겠습니다. 10월 12일 날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3시간 합니다. 종이 이거 프린트 한 5장 주고 뒤에 유료 가입서 딱 끼워서 앞에 두리뭉실한 이야기하고 회원 가입하라는 그런 강연회하고 질적으로 다르다 말씀드리고 닥터케이 혼신이 담겨 있는 80페이지 상당 필살기 강의안 지급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요약 훑어가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죠? 3시간이 벅차요. 아주 빠른 속도로 갈 겁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어렴풋하던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른다든지 이런 분들은 한번
훑고 지나가니까 반드시 도움된다. 그리고 이걸 달달달달 외우시면 초보 탈출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신청하고 싶으시면 여기 그죠? 다음 카페에 링크 걸려 있습니다. 해가지고 접수하고 있으니까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몇 분 됐냐? 하나 둘 셋 세 분.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넣었는데 핸드폰에서는 줄이 막 엉망이더라고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십시오. 부산인데 가야 돼?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시라. 오시라.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겠다. 서울도 갔었어요. 이번에는 부산 경남에 있는 분들이 조금 편하게 오시길 제가 마음을 먹어서 그런 겁니다. 자, 4.5%가 야, 기아차.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진짜 하루에 하나씩 터져. 와. 제가 얼핏 보기에 여기 있는 것 중에 4.5% 간 거 없어요. 얼핏 보기. 가장 강해 가지고 가는 거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앞에는 가장 강해 가던 하이닉스 가지고 있었고 KMW는 말할 것도 없고 뭐다? 시장 판단 앤드 업종 어느 업종 섹터가 잘 갈 건지에 대한 순환매 예측이 아주 뛰어나다. 저 스스로 그렇게 평가할게요. 여러분들 가만 계시니까. 한 발짝 딱 바릅니다. 한 발짝. 올라가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올라가기 전에 딱 잡습니다. 일명 길목 지키기라 그러죠. 일목, 일명. 그죠?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보이시죠? 재생 목록 들어가십시오. 재생 목록.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식 기초 강의 있고 주식 쌍초보 탈출 팁 있습니다. 여기 두 개를 먼저 보십시오. 이거 제일 먼저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병행해 보세요. 셀트리온 분석은 여기 그냥 10분짜리로 조금 해놨는데 이건 한 8회밖에 안 됩니다만 너무 바빠요 요새. 그죠? 요거 두 개 차근차근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몇 개씩 보겠다. 세 개 해봤자 30분인데 조금 돌려보고 적고 한다면 한 시간 아닙니까? 돈 벌려고 하는데 한 시간 투자 안 한다고요? 돈 벌려고 하는데 한 시간 하루에 투자 안 한다고요? 야, 그죠? 그냥 야까지 맡겨요. 원래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댓글 남기려 해도 안 남겨요.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의 관심권에서 멀어집니다. 그죠? 이거 커뮤니티 하루야 오전 오후 한 번씩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코멘트 해놓습니다. 그럼 봤으면 좋아요를 눌러놓으십시오. 봤다고 아니면 댓글도 코멘트 남기고 싶으시면 남기십시오. 구독자가 2300명 넘어가는데 11명 봤다 이렇게 표하면 별로 성의가 안 느껴집니다. 제가 해야 되겠다는 성의가. 많이 눌러주십시오. 좋아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봤다는 누가 봤다는 거 표 제가 알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큐리가 이제 왔네. 응? 큐리야, 기아차 날아가는 거 보이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 그지? 하이닉스 추가 매수 올라간다. 예야. 후. 불타기거든요. 그죠? 큐리야. 이 강연에 시간 나면 온다 그랬지. 비싸거든. 오빠께 10만원이야 그거 아까우면 너 주식하지 마라. 알겠지? 다른 사람한테 내 말 안 하는데 그거 10만원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주식하지 마. 알겠지? 80페이지짜리 책 준다니까. 책 그게 10만원으로 될 것 같아? 그게 10만원으로 될 것 같냐고.
맛보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 어떤 사람들은, 야, 요새 강연에 공짜, 아, 이게 아니네. 요새 강연에 공짜인데, 씨, 뭐, 10만원이네, 해? 10만원 받습니다. 10만원은 모질라요, 사실은. 이거 드릴 건데, 이거 드릴 건데, 이게 80페이지짜리인데, 이거 10만원 아까워요? 그러면 오지 마십시오. 딱, 그렇게 딱 말씀드립니다. 미희님 오셨네. 미희님 좋아 죽겠네. 기아차 4.5% 간다 갖고 있잖아. 예야 우후. 그죠? 아까 불렀는데 이제 오십니까? 현대건설 팔아먹고 기아차 추가했습니다. 날라가네. 예야. 어떻게 해서 이러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오십시오. 오신다 했으니까. 그죠?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죠. 그죠? 미희님이 경기 지역이니까 안양하고 가까우면 시간 맞춰지면 같이 예매 난 매실 거 했는데 하면 미희님이 훨씬 위니까 큐리가 맞춰봐. 그럼 같이 가면 재밌잖아요. 그죠? 수지. 그럼 SRX인가? 그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거 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수지면 그거 맞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KTX만 그거 해서. 채팅 뭐라고 날라오는 거 하면 예이야 예이야가 들린 듯 하답니다. 이렇게 다 통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죠? 아 필승님이 같이 오고 싶어서요? 와우 필승님이 70세예요. 70세인데 혼자서 어디 가기가 좀 두렵대요. 그죠? 야 오고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동탄에서 타면 되는데 그날 남편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아이고 미치겠다. 그날 남편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케어해야 될 다른 식구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농담입니다. 농담. BMW 아 역전까지 데려다 줄 사람. 하, 그럼 별 문제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넘어갑니다. 자 KMW 뭐 어쩌까 이 말입니까? 큐리 계속 놔두면 되지. 올라가는데 오빠는 절반 팔아먹었다 어저께. 근데 너는 뭐 올라갔으니까 팔아먹을 것도 없지. 그냥 들어가. 이거 정보점 넘어갈 거야 아마. KMW 시장 돌아서면 야 코스닥도 돌아선다. 시장 돌아서면 이게 뭐 죽을 것 같아요. 이거 깨고 올라갈 겁니다 아마. 들어가 그냥.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했다가 그대로 들어올립니다. 야 이거 페이크? 페이크? 다 쫄게 만들어가 던지게 만들라고? 이야 아직까지는 승부 안 났어요. 코스닥이 더 많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승부 안 났습니다. 틀렸다고 말하기 아직까지는 인정하기 힘들어요. 내일 정도 봐야 되겠습니다. 위로 더 세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총 상위에다가 5G 대장인데 그거 냅두고 간다고요?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닙니다. 절반 챙겨 먹었으니까 그냥 들고 갑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좋은 겁니다. 다 들고 있었으면 아까 휘청휘청 할 때 그죠? 야 하이닉스 갑니다. 1% 예이야. 필승님 공주 사세요. 공주. 근데 아까 나는 저기 큐리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필승님이 물어보신 거 보니까 필승님이 연세 훨씬 많아요. 그죠? 훨씬 많은 건 아니네. 그죠? 아 그렇게 하면 나이 다 나오는 겁니까? 아 어머니 갖고 하니까 다들 그냥 그렇게 제가 하는 겁니다. 오고 싶은데
좀 두렵대요. 밖에 멀리 가는 게. 자, 하이닉스 갑니다. 필승님, 4 하니까 빠졌어요? 올라갑니다. 이야. 오늘 하이닉스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8,220원 정도에 제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퍼펙트! 1,000원 올라갑니다. 레이아님, 땡땡 화장실 왔습니까? 큐리가 거의 막내는 아니겠지. 30대 후반이라 했으면 아까 왔던 우리 K 걔가 30대 중반이거든. 뭐 한두 살 차이 나겠구만. 다른 사람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 잘 모르겠고. 야, 레이아님, 우리 기아차 진짜 기다렸잖아. 그죠? 날라갑니다. 46,000원 간다 했습니다. 1차 목표 달성 안 던져. 48,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어떻다? 이거 이제 이거 장기 양봉을 박아버렸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추가했다고요? 야, 참 대단하다. 대단해. 우리 닥터K방의 선수가 저 선수입니다. 레이안 선수. 야, 여기서 그냥 냅두기 못하고 추가. 아이고. 야, 진짜 과감해. 아무나 못하거든요. 이거 여기서 사 들어가는 거 선수급입니다. 거의 선수급. 대표 선수입니다. 대표 선수. 요새 주식하면 갈만할 겁니다. 막, 그죠? 하루에 그냥 300씩 막 줍줍줍줍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죠? 자, 마무리합니다. 시장, 아, 그만한데,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불을 뿜습니다. 돌아가면서 4% 5%짜리 속출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같이, 무료 방송 듣는 여러분들께도 같이 수익 안겨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죠? 아, 울먹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희망을 찾았다. 완전 절망적이었는데 희망을 찾았다. 라면서 눈물 날려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도 참, 아, 많이 행복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만큼 따따블로 돌려드리는 게 닥터케이 성향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도 닥터케이 방송 들으면서 투자에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현재 양호하고요. 외국계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 좋겠는데 기관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누가? 연기금. 야, 미쳤어요. 연기금. 그죠? 연기금 그냥 들어와요. 그냥 노 프라블럼입니다. 왜냐하면 기회거든요. 기회. 앞전 상황은 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뭐 그랬는가 몰라도 지금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싶으니까 연기금이 그냥 포트 딱 꾸리고 들고 가는 모양입니다. 야, 대단해요. 대단해. 그리고 시장이 또 괜찮아질 수 있는 요인은 아까 봤던 미국 선물이 0.4% 0.6% 아까보다 상승폭 확대. 아까보다 상승폭 확대되면서 뭐 잘 가고 있으니까 오늘 미국 시장 올라간다 이거죠. 그죠? 오늘 미국 시장 올라간다 이거니까 우리 기관 형님들이 오늘 형이야. 오늘은 어저께는 형이라 부르기 싫다 했는데 오늘 형입니다. 기관 형들이 잘 사들고 있으니까 양호하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시장 상황 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지금 미국 선물이 올라가니까 중국도 아마 양호하기 나오지 싶어요. 그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누르시고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누르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채팅하는 란 오른쪽에 보시면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입니다. 닥터케이 방송 때문에 수익도 나고 내지는 유익하다 생각하시면 자발적 시청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보다 나은 방송에 후원해 주시면 쓰입니다. 어디하고 비슷한 카피네. 자, 광고 스킵하시면 1원도 도움 안됩니다. 광고 조금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태풍의 피해 없었기를 기원합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